민희야. 이리 온나? 아이. 뭐 만들어요? 아침에는 무조건 샐러드를 먹어. 어? 할머니 오신 거 같은데? 빨리 노세네. 안녕. 안녕. 빨리 들어와요. 이거 뭐냐? 토마토 샐러드. 샐러드 하게? 응. 너는 샐러드 할 때냐고 살을 빼야 되는데. 내가 왜 살을 빼? 근육을 만들어야지. 아니 살 근육을 만들면 안 되지. 엄마 답답해. 엄마. 아, 나 9월달에 화보집 찍는단 말이야. 무슨 화보를 찍는데? 아니 여전사 같은 그러니까. 파이터의 이미지로 화보집을 찍어야 된다고. 시스페 있어가지고 엄마 허벅지 딱 이래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엄마 거기서 말라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지 나는. 새 여자가 선택한 아침 식단은 최고의 다이어트 음식 샐러드입니다. 맛있지? 응. 이 소스가 되게 맛있는 소스야. 맛있네. 나 준비한 게 있어. 뭔데? 이거는 엄마. 어머. 어머. 근육 아저씨. 이거는 엄마 이거 운동 좀 도움될 것 같아서 화보도 찍어야 되니까. 할머니는 이제 소개팅 들어가니까. 요즘 나오는 연애서죠. 아유 저렇군요. 소개팅 하기 전에 알았다면 좋았어. 좋았어. 분위기는 좋았는데 왜 연락이 없을까? 엄마 이 실체가 되지 말아주세요. 제발. 어떻게 이런 걸 잘 골랐니? 이런 날도 있구나 내 딸아. 근데 이렇게 상체가 이렇게 멋있는 남자도 멋있는데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조화로운 그런 몸매를 원하지 뭐 날씬하거나 뭐 근육이 많거나 이런 걸 원하진 않아. 근데 엄마 PT문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받아야지. 받은 지 오래돼가지고. 되게 괜찮고 좋은 곳을 한 곳을 알아봤어. 아 그래? 응. 압구정에 있는데 거기 되게 유명한 사람도 많이 가고 한번 거기로 우리 PT 받으러 가요. 엄마도 외로움 많이 타는 것도 자주 보이고 엄마가 아무래도 소개팅을 너무 33 때 너무 크게 겪어가지고 확 떴어요. 남자는 존재 확이 뛰어서 결혼 뭐 연애 애인 뭐 단어들 자체가 싫어요.